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젊은이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크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은 34,700원이고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대덕전자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90%나 감소를 했어요. 이 소식과 함께 주가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왔는데요. 시청자님께서도 이 실적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지윤 대표님, 대덕전자 일단 실적은 좀 많이 실망스럽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2분기 실적은 좀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 대덕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이 FCBGA, 이 FC 플리츠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이 기판계 명품이거든요. 비싸진 거죠. 네, 네. 엄청 비싸고 아무나 못 하거든요, 사실. 뭐 삼성전기, 대덕전자 요 정도 하고 있고 LG노텍은 이제 뭐 양산 이제 4천억 정도 투자한 게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 투탑이거든 삼성전기 대덕전자.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진입 장벽,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2분기 실적 때문에 연간 실적도 상당히 깨지긴 합니다. 근데 네. 그럼 2분기 실적 깨진 것 때문에 그러면 내년과 내후년 실적이 나빠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년과 내후년 상당히 실적이 좋고 사실은 그 기판 관련돼서 DDR4랑 DDR5가 DDR4보다 전력 소비도 엄청나게 적고 20% 이상 적고 개선됐죠. 예, 효율도 엄청나게 좋아서 계속 DDR5 언제나 했는데 드디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뭐 50% 뭐 두 배 넘게 차이 나는데 그 가격이 최근 데이터 보면 7%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대거 DDR5로 교체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교체하는 과정 중에 있고 재고 소진하고 있겠네요. 네, 그래서 DDR5에 들어가는 뭐 기판은 뭐 대덕전자가 뭐 압도적으로 지금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실적은 뭐 이제 하반기에 점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기판 재고와 DDR4에 대한 재고도 네. 소진되면서 DDR5에 대한 신규 수요까지 같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그 뭐죠? 이스페타시스가 MLG 기판이 더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네. 엔비디아 납품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훨씬 기술 진입 장벽이 있고 더 어떻게 보면 탄탄한 회사인데 굉장히 좀 이스페타시스 간 거에 비하면 너무 좀 소외된 느낌이 있어서 그런 키 맞추기는 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 지금 그 싸게 사신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비중이 지금 20%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고점 그러니까 39,000원 가격대에 오시면 일단은 내년과 내후년을 보고 이게 급한 자금이 아니시면 이런 대덕전자 같은 회사들은 지금 2분기 실적, 분기 실적 깨진다고 주가가 빠진다고 그걸 팔고 도망가는 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군요. 차라리 39,650원 이 전고점 때 추세가 돌파하는지 보고 일단 비중이 20%면 적은 비중은 아니니까 반은 줄이시고 반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하신 게 좋지 않을까. 네, 이 종목은 조금 더 긴 시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9,000원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